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타임을 뛰네요, 제가. 아까 그 앞선 방송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관련해서 방송을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국회의원이 받는 경제적 지원 혜택,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소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그 제가 굿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말로 따지면 뭐 좋은 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보수파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운동 차원의 이제 좋은 국회 만들기 운동을 뭐 미약하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삼은 여러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리서치를 하고 이제 하면서 국회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받는 그 혜택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 굿 어셈블리 요 그 사이트는요, 그 자유법치센터 freedomcenter.co.kr 그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 운동 플랫폼 그 페이지에 그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자유법치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먼저 그 사전에 전제를 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뭐 수당 등 보통 이제 세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뭐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제가 그런 뜻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결코 뭐 무슨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런 현황들 그 수준이 뭐 지나치다 뭐 그렇게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뭐 디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과연 그런 국민들의 혈세로 재원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지원만큼 수준만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여부는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각자 판단할 사항이고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 판단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또 그런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분들에게 또 뭐 결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받는 것은 보통 그냥 수당 등이라고 합니다. 수당 있고 뭐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경비조에 뭐 그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뭐 세비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개인이 직접 지급받는 그런 수당 등의 현황은 어떤지, 요거는 매년 정해지는데요. 올해 초 정해진
2020년 그 현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예. 2020년 기준 올해 이제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현황을 보면요. 먼저 수당이 있습니다. 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뭐 일반 수당 675만 여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수당이 있고요. 60만 원 넘은.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가 있고요. 그래서 수당은 월 749만 8천 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으로서 정근 수당이 있고요. 명절 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 수당은 1월달, 7월달 각각 50% 나눠서 받는데 총 675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가 있고요. 그 설 추석 때 또 이제 나눠서 받는데 총 이제 800만 원이 넘게 받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속에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통 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업무 추진비라고 해야 되나? 활동비가 있는데요. 입법 활동비로서 313만 원. 그다음에 특별 활동비로서 이제 78만 원 이렇게 받고요. 그래서 이 활동비 속에는 월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 평균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 1,200만 원이 넘고요. 연으로 이제 환산을 하니까 약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봉 약 1억 5천, 연봉 1억 5천이 되는 우리나라 뭐 웬만한 기업 임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고액 연봉자가 되겠죠. 국회의원들이요. 이것 말고 또 가족 수당 그리고 자녀 학비 보조 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이 있는 국회의원 물론 뭐 국회의원만 받는 것은 아니고 국회 공무원,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또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받는데요. 아무튼 부양 가족이 있는 국회의원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면 또 가족 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급 단가 보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월 4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 외에 부양 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은 보니까 2020년도 분기별 상한액으로서 보면 뭐 수업료 36만 원, 그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뭐 10 얼마. 그래서 이렇게 총 이제 46만 9천 이제 그거 저기 그 받게 되고요. 예.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것 말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의원실 있죠. 의원실. 그러니까 의원실의 경비로서 이제 지원되는 또 그 경제적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 지원비, 그 다음에 공무 출장 등 교통 지원비, 그 다음에 또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비, 그 다음에 의원실 보좌 직원 또 지원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고 또 별도로 추가로 의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또 지원이 되는 것이 경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뭐 사무실 운영비로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 원, 업무 추진비 연 340 얼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증빙 후 사후 지급이
되고요. 뭐 전화 우편 그런 요금도 월 95만 원 지급이 되고 사무실 소모품 비용적으로 이제 연 519만 원에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 출 그러니까 교통 지원비로서 의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이건 이제 정액 지급이 되네요. 그다음에 의원 차량 유지비로서 또 월 35만 8천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 수행 출장비로서 연평균 668만 1,500 원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비로서 예, 또 거의 뭐 총액 연 뭐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또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의원실 보좌 직원의 지원비로서 뭐 매식비, 현지 출장비, 업무용 택시비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의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진 같은 경우는 총 8명을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보좌진의 급여도 다 이제 국민의 혈세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 뭐랄까요 그 계산을 해보면 국회의원과 그 의원실에 지급 지원이 되는 그 금액은 뭐 상당하다고 정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그 뭐 저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전문직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영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참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죠. 그렇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뭐 스트레스 정도까지 받는 건 아니죠. 물론 또 우리 국회의원은 또 의원 활동 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모르는 무슨 애만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리고 이 돈을 받는 위해서 뭐 이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일반 직장인들처럼 또 그런 어떤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부럽습니다. 예, 부럽기도 하고요. 예,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제가 뭐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혜택의 정도 수준이 과연 다른 외국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많다 적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우리 그 헌법과 국회법에서 그 의무를 지우는 게 있죠. 그 국익을 우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국익을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만약에 정말 국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뭐 1년 세비 1억 5천만 원 가까운 그 돈 결코 그건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몫은 우리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다 국민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붓 어셈블리 시민 운동 차원에서 그런 한번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가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뭐 그것이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그것이 입법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한번 함께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니까요. 예. 필요할 때는 감시도 하고, 그렇죠? 예. 몫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